날씨가 너무 더워졌지?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아프지 말고 더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오늘은 주일이야. 아직도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다음에 교회 나올 때 많이 울고 유아부에 안 온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 우리 친구들은 이제 4살, 5살 많이 컸으니까 애기처럼 울고 떼쓰진 않겠지? 와, 나차. 맞아. 우리 친구들 다음에 씩씩하게 교회에서 만나기야. 그런데 나 참 방청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 좀 책상 좀 영차. 이 책상 좀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너무 무겁네. 우리 친구들은 힘세? 난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아, 우리 아빠가 힘이 세니까 우리 아빠를 불러야겠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아빠! 사랑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불렀니? 응, 이거 좀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혼자 못하겠어요. 좀 들어주세요. 아빠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 그렇지. 그럼 어디 한번 옮겨볼까? 자, 짜짜짜짜짜. 아이고, 이거 무겁구나. 아빠 힘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와, 짜짜짜짜짜짜짜짜. 아빠는 정말 힘이 세네요. 와, 이제 됐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빠 최고. 아이 참나, 뭐 이런 걸로. 사랑아, 이런 것 좀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해. 네? 기적이요? 아니, 기적. 아, 기적이. 그래, 기적이. 어어어, 아니. 기적 해봐, 기적. 기적이. 기적. 아이, 기적. 참나. 우리 친구들이 해봐요. 기적. 기적이. 그래요, 사랑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보자꾸나. 네, 아빠, 알았어요.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친구들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 잘 들어요. 그럼 찬양의 나라로 고고!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와부 친구들 모두 또 이 더워지는 계절에 더욱더 예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잘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이 6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감사한 것들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많은 기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유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기도로 또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속히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대. 야오.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가만 I'm Pharaoh. 딴 건 안 바라오. 이 집 끝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오, 오. 오늘의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오늘의 말씀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의 말씀 나와라 나와라. 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로 왕은 절대 안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벌들을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내어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워서 해가 너무 뜨거워서 힘들어할 때면 하나님은 하늘에 무엇을 보내주셨었나요? 맞아요. 구름 기둥을 크게 보내주셔서 구름이 해를 가려서 덥지 않게 보호해주셨어요. 저녁이 되면 또 너무 추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죠? 맞아요. 불기둥, 뜨거운 불기둥을 환하게 비춰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 않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늘에서 외출하기는 새예요. 새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밖에 하얗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로 떡도 해먹고 또 먹을 양식을 이렇게 맛있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온 것들은 다 썩어서 다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많이 먹을 거야 하고 내 것까지 가져가야지. 그리고 많이 욕심껏 가져간 사람들은 다음날 썩어서 냄새나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또 고기와 또 만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했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또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큰일 났어요. 어떤 일이었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은 홍해바다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곳은 홍해라는 바다였어요. 바로 이 바다예요. 그런데 그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애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로의 신하들도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다니 우리가 왜 그랬죠? 이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서 혼쭐을 내줘야겠어요. 마음이 변한 바로와 신하들은 칼을 들고 또 방패를 들고 또 창을 들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했어.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막 뛰어갔지만 글쎄 그 앞에는 커다란 홍해바다가 나타났어.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질 것 같고 뒤로 가자니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고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저 넓은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이야. 배도 없는데 저 나쁜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다시 끌고 갈 거야. 친구들 어떻게 해요? 정말 큰일 났죠.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 다 저 모세 때문이야. 모세가 우리한테 잘 있는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리려나 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바로의 군대에게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에게 어떻게 우리 좀 도와주라고 모세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모세가 대답했어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대박! 바닷물이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바닷물은 벽이 되어서 길을 내주고 있어요. 우와, 이건 천지를 지으신 또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놀랍고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바다를 만들고 바닷길을 건넜답니다. 바로의 군대도 바다 속 길로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칼을 든 군인이 앞으로 쿵 넘어지고 쿵 뒤로 넘어지고 또 창을 든 군인들도 앞으로 쿵 넘어지고 뒤로 쿵 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빨리 막 건넜어요. 빨리 건너요, 빨리! 여러분 빨리 건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다 건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손을 다시 펴서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리고 다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바로의 군대는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바닷물이 덮어버렸어요.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닷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셔요. 친구들, 힘들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 이리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도 못하는 게 있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아빠를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그리고 아, 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또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랍니다. 친구들, 어렵지 않죠? 기도.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또 홍해를 멋지게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예요. 친구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이가 홍해 바다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씩씩하고 용기 있게 자라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친구들, 정성 다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친구들이 선교헌금, 주정헌금, 11조헌금, 또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매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또 소망과 꿈이 되는 그런 우리와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받고 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외화부 친구들로 자라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점점 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실시간이 아닌 선생님과 같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아파서 감기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감기 빨리 나으면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우리 선생님도 만나고 우리 친구들도 만나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언제나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안전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교회에서 많이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함께 얼굴 보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씩씩하게 잘 지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씩씩하게 잘 지내기를 바래요. 모두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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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소리.